네, 20일은 41번째 맞는 장애인의 날입니다. 코로나가 유행한 뒤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멀어진 것 같은데요. 일상에서 또 무의식 중에 벌어지는 차별이 여전한 가운데 장애인들의 현실을 특집 보도합니다. 먼저 장애인 배려 없는 편의시설 권예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왕의 한 건물 개방 화장실로 들어서는 이덕규 씨. 이 건물에서 근무를 하는 이 씨는 화장실 이용이 항상 문제입니다. 휠체어 하나가 들어서면 꽉 차는 장애인 화장실. 공간이 협소해 휠체어 방향 전환이 쉽지 않습니다. 서울부터 나올 때 저런 곤란한 이 사람들이 나가는 일이 또 터져서 그게 장애인 전용 화장실을 살펴보니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납니다. 변기가 벽에 붙어 있어 휠체어가 변기 앞에 일직선으로 설수 없는 구조입니다. 변기 옆으로 설치된 유아 기저귀 교환대는 휠체어 흐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야외에 설치된 공중 화장실 상황은 더 좋지 않습니다. 휠체어 이용자가 사용하기 어려운 여닫이 문이 설치돼 있고 공간마저 협소합니다. 내부엔 휠체어 회전 각도를 고려하지 않고 설치된 변기 탓에 자리 잡기에만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앞서 보신 개방형 화장실과 비슷한 문제입니다. 변기와 맞은편 벽 사이 길이가 1m밖에 되지 않아 전동 휠체어가 회전하기 쉽지 않습니다. 만약 이 변기가 손잡이 쪽으로 붙어 있었다면 출입구로부터 들어와 이용하기 훨씬 수월했을 겁니다. 일반 화장실은 문턱이 높아 아예 휠체어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장애인들은 집밖 대다수 화장실의 사용이 불편하다 보니 화장실 이용을 자제하기 위해 물한 모금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같은 거 없으면 우리 노상방뇨라고 그러잖아요. 노상방뇨도 하고 그 여자분들은 더 힘들죠. 남자들은 괜찮은데 커피숍 가서 커피를 한잔 먹으려고 해도 일단 소변 때문에 잘 마시지도 못하고. 경기도 내 화장실 가운데 장애인 화장실 설치율은 46%. 안양과 군포, 과천 역시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된 곳은 10곳 중 4곳에 불과합니다.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법령이 마련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을 위한 제대로 된 편의 시설은 소수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평소에 사용되지 않아 보이는 장애인 편의 시설. 하지만 필요한 장애인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이 사회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장애인 편의시설은 사실 최중증 장애인들이 편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편의시설은 비단 장애인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전 시민들을 위하는 그런 시설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 약자를 가로막는 장벽을 허물고 불편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선 시민 모두의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에서의 학대나 폭행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오산 성심재활원의 경우 장애인 상습 폭행과 학대로 시설 폐쇄 결정이 난 상태인데 이곳에 머무르던 장애인 가족들은 갈 곳을 잃게 됐다며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심재활원 거주시설 폐쇄 반대. 현수막을 들고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김영임 씨. 중증 장애 아들을 둔김 씨는 성심재활원의 폐쇄 소식을 들은 이후로 밤잠을 설칩니다. 내 자식을 여기서 평생 여기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타 시설을 가게 되면은 어디를 가야 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만약에 간다 한들 글로 보내야 되는 그 부모 심정이 얼마나 진짜 피눈물이 납니다, 진짜. 이 폐쇄 조치, 행정 조치를 받은 그 후부터 정말 제가 밤잠을 못 자요, 밤잠을. 성심재활원에 있는 장애인들은 모두 70여 명. 대부분이 지적 장애인들로 10년 넘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족들에게는 재활원이 마지막 보루나 마찬가지입니다. 폐쇄된다는 말 듣고서 진짜 솔직하게 청청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이제 지금도 잠도 못 자고 조금 자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면 얘 어떡할까? 얘네가 만약에 시설 폐쇄가 돼서 어디로 가냐? 성심재활원은 장애인에 대한 상습 폭행과 학대로 세 차례 행정처분을 받으면서 지난 5일 시설 폐쇄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보호자들은 학대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우선돼야 하는데 시설 폐쇄로 오히려 장애인들이 이중 피해를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합니다. 중증 장애인들을 다른 시설로 보낸다는 건 또 다른 인권 침해라는 주장입니다. 장애인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거 이렇게 함부로 폐쇄할 여건이 아닙니다. 잘못한 사람들이 다 고통 분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장애인만 지금 고통을 감당해라 해가지고 타지로 보내고 타시설로 보내 타시설로 보낸다는 것은 또 다른 인권이 나오는 겁니다. 오산시는 관련 법령에 의해 시설 폐쇄가 결정됐다며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에다 요청을 해서 이제 전원시설을 좀 알아봤고 자립 관련된 시설 지금 체험룸이라든가 자립주택 같은 거를 지금 마련하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지자체를 넘어 경기도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장애인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전수조사와 함께 자립지원에 필요한 욕구조사를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장애인 자립주택을 확대한다거나 아니면 체험업을 좀 확대한다거나 이런 노드맵 없이 그냥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가서 땜빵하고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시설 폐쇄 소식에 눈앞이 캄캄하다는 장애인 가족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장애인 인구가 늘면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장애인들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고 비뚤어진 시선과 차별에 취업 현장에서 겪는 아픔도 크다고 하는데요. 장애인들이 홀로 서기 위해선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주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식탁을 닦고 수저를 정리하고 병원 급식실 업무 8개월째인 정나 씨의 하루 일과입니다. 발달 장애를 안고 있지만 일을 하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동료들도 성실한 정난 씨를 좋아합니다. 주어진 업무는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뭐 이제 일명 말할 수 있는 잔소리라든지 그런 거 듣지 않게끔 굉장히 잘 하는 편이에요. 집이 이제 오산이어서 1시간 정도의 출퇴근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고요. 정난 씨는 월급을 받으면 꼭 쓸 곳이 있습니다. 또 보면서 만나친구와 데이트 비율 뜨고 싶어요. 학교에서 행정일을 돕고 있는 기쁨 씨는 동료들의 기쁨입니다. 서류 작성과 문서 복사 등의 업무를 하면서 어려운 일을 해냈을 때와 월급으로 저축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뭐 어떤 거를 해달라고 하셨을 때 해서 갖다 드리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할 때 제일 좋아요.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이같이 경증 장애인들의 직업 교육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을 익히고 적응하기까지 조금만 시간을 주면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장애인들이 이 같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사회에 있는 우리 많은 업체들이 장애인 인식 개선을 통해서 그리고 적절한 일자리를 통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잘 취업하여서 경제적인 그런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장애인들을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훈련과 지원을 받으면 직업을 갖기 쉬운 경증장애인은 도내 164만 8천 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훈련 기간은 12곳뿐이고 고용하는 사업장은 아직까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만들어주시면 좋겠어요. 홀로 서기가 가능한 장애인들은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매년 장애인의 날을 맞지만 취지와 다르게 장애인들이 절망감에 빠지는 일이 많습니다. 장애인 차별과 학대 등을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할 텐데요. 장애인 인권의 현 주소를 김유승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장애인의 날이 제정된 지 40년이 흘렀지만 장애인 인권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방대욱 조사지원팀장님과 화상으로 연결해서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이 어떤 곳인지 먼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중앙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1개소를 포함하여
총 19곳의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이 설치되어 운영 중입니다. 그 저희 경기도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은 2017년 12월에 설치가 되었고요. 실질적으로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기도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이 하는 일은 그 경기도 내에 거주하시는 장애인이 학대나 차별을 받으셨을 때 이 신고를 접수를 받고요. 그래서 이 신고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사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권익 침해와 관련해서 어떤 사례가 가장 많을까요? 네. 그 우선 저희가 2018년부터 현재까지 뭐 신고 접수 뭐 건수나 이런 좀 추이를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2018년도에는 그 총 395건의 신고 접수를 받았고요. 2019년도에는 총 640건, 그리고 2020년도에는 총 520건 신고 접수를 받았습니다. 접수된 사례들을 보면요. 그 신체적 학대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경제적 착취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신체적 학대라고 하면은 그 피해 장애인을 뭐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이런 사례들을 신체적 학대라고 할 수 있고, 경제적 착취의 뭐 예로는 그 피해 장애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을 하게 뭐 해서 그 휴대폰을 그 곧바로 판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휴대폰을 타인이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휴대폰 채무를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하는 이런 유형이 이제 경제적 착취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요즘은 그 피해자의 명의로 그 뭐 소액 대출이나 이렇게 대출을 받게 해서 그 대출금을 자신이 편취하는 이런 학대 유형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외출이 어려워지면서요. 장애인 권익 침해 내용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뭐 이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런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런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그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가 자주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장애인분들이 이제 집에 머무는 시간이 좀 많아졌고 그래서 가족이나 뭐 보호자와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을 하고 이 갈등들이 이제 폭행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좀 늘어났습니다. 아니면 같이 주변에 있는 분들인 경우라서 더 대처가 예. 어려울 건 같거든요. 좀 예.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뭐 가정 내 학대 사례인 경우에 그 뭐 이런 제3자, 그러니까 외부로부터의 학대 사항과는 좀 다르게 이런 가족관계라는 점을 고려를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 신고 접수가 돼서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 이 피해 장애인 분께서 그 가족을 이제 감싸고 나는 좀 어떤 학대 사실은 있었지만 이 가족과 계속 사는 게 더 좋다라고 의사를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저희도 그런 점을 다 고려를 해서 그 사례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 내 학대 사례의 경우에는 무조건 뭐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지원 방향을 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좀 그 딱 눈에 딱 명확하게 보이는 이런 지원책이나 구제책을 좀 떠올리기가 쉽지는 네, 않고요. 네, 이런 상황입니다. 좀 네네. 일반 시민들의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인권의 발전 측면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비장애인과 이런 그 동일하게 모두 다 인권이 있고 그런 것을 이제 존중하려는 이제 사람들의 태도가 중요할 것 같고요. 주로 보면은 몇몇 그 행위자들은 이 장애인분들을 좀 어떤 범행의 대상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쉽게 이 사람의 뭐 돈을, 금전을 착취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좀 쉬운 범행의 대상으로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인식을 개선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인식 개선이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그리고 또 어떤 뭐 제도 한두 개를 도입을 한다고 해서 인식 개선이 이루어질 수는 없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런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통해서 크게 이제 좀 길게 보고 크게 봐서 이런 인식 개선을,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이제 이루는 게 가장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뭐 수사기관이나 뭐 법원에서 이런 장애인 사건에 대한 이런 수사나 재판을 진행할 때 그 장애인에 대한 좀 이해를 넓혀서 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 행위자들이 이런 장애를 이용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겠구나, 학대를 저지를 수 있었겠구나, 이런 것을 좀 더 이해를 해주시면 그에 따라서 이제 좀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좀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인식도 뭐 장애인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좀 경각심을 좀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방대욱 경기도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조사지원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